읽어주듯이 내가 읽어주는 연습을 한 번은 해보시고 아이한테 읽어주시면 아이가 더 쉽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딱 봤을 때 아, 우리 엄마도 이거 잘 모르면서 읽는 거야 라고 느껴지지 않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유창하게 그래도 쉬운 거지만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저 어머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좀 진도가 나가니까 이제 점점 어려운 책을 갖다 아이한테 내미니까 엄마도 힘들고 네. 엄마가 힘들면 아이는 바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힘들어가면서 어느 날 멈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go back 돌아가서 쉬운 것부터 그림으로 막 쉽게 하니까 아이의 아웃풋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네.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쉬운 걸로 접근을 해서 아이도 편안하게 엄마도 그렇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동화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또 듣고 싶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또 두 번째 미니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책 이렇게 읽어줘라.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요. 다 함께 버럭 리딩. 버럭 리딩. 버럭 리딩을 유도해야 됩니다. 아이의 아웃풋을 정말 원하세요? 책을 읽고 눈으로만 읽는 걸로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책 속에 좋은 문장들은 실생활에서도 쓰길 바라세요? 당연히 실생활에서 써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요. 그 말이 그 책 속의 문장이 자기 입에 익숙해야 돼요. 한 번 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눈으로 본 그 문장을 말할 순 없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재미난 말이 나왔어요. Oh no! 하면 그거라도요 같이 외치면 아이는 그 말을 재밌어서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넘어지는 책이 있었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막 울던 책이 있었는데 현진이한테 She fell down, 쿵! She fell down, 쿵! 했더니 아이가 몇 번 나온 다음에 그 말을 정말 외치더라고요. 과거형이 fall에 fell, 뭐 수거로 fall down에 fell down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쿵 하면 she fell down.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거 외칠까? She fell down. She fell down. 쿵까지 외쳐주세요. She fell down, 쿵. She fell down, 쿵.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럭 리딩을 유도하면 아이는 그 중에서 몇 가지라도 자기 말로 그렇죠. 정말 외쳐요. 아무리 어려운 글밥이 점점점 많아진 책이라도요. 거기서 짧은 회화 표현, 큰 따옴표는 있을 거예요. 그걸 외쳐야지 그 전체 문장을 다 외우게 할 생각은 하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줄줄 읽어줄 거면 시작도 하지 마라. 엄마표 영어책을 그냥 이렇게 읽어주는 분이 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girl named 어쩌고 저쩌고 she was so sad, 어쩌고 저쩌고 다 읽었다 하면 아이는 그게요 정말 지나치는 소리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주게 돼요. 속이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진짜 그렇네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슴에 와닿는 노래가 있고요. 가슴에 와닿는 강연이 있고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냥 눈과 표정과 액션과 말 속에 이 모든 열정이 담겨져 있는데 밋밋하게 그래 그랬다 잊지 마 피펠다운이야 이러면 안 와닿는 거죠. 이 책 읽기 속에 모든 열정과 사랑이 녹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다 함께 하이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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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요. 톤이 높은 목소리에 더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궁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잘 안 들려서 하이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제 아이들의 청각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프로의 주인공 MC들 보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body! 이게 아이들이 아마 저음편으로 Hello everybody! 네. Nice to meet you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네요. 책을 읽을 때는 다 함께 하이톤! 하이톤! 하이톤으로 신나게 읽어주세요. 아주 평소보다 표진이 씨는 조금 더 톤을 높여주시고요. 아, 어려운데. 이게 마무리지만 이게. 아. 아니, 아빠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어요. 네. 목소리가 워낙 다 중저음이시니까. 맞아요. 하지만, 오케이, you can do it. 그 다음에. 하이톤! 네. 의성어. 네. 하겠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적극 활용해서 사운드 이펙트를 넣어라.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우리말로 하면 음향 효과죠. 괜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She fell down! 이걸로 끝나는 것보다 넘어졌어. She fell down! 쾅! 하면 훨씬 와닿죠. She cried! 아! 훨씬. She was laughing! 어머. 이 하나가 자꾸 의성어, 의태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쇼핑하러 가다까지도 I'm going shopping! 슬롱슬롱! 샤샤! 이러면 아이는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뭐 하나라도 들고 하면, 뭐, it's so heavy, 그렇죠. 무겁다. 그럼, 띵! 띵! 하면 확 와닿는 거죠.
의성어 의태어와 사운드 이펙트는요. 그 읽는 맛을 더 살아있게 합니다. 그렇네요. 다 함께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이펙트. 그 다음에 엄마는 정말 이 책 읽는 10분 동안은요. 아이만의 연예인, 아이돌이 돼야 돼요. 아줌마 돌. 네. 마미 돌. 가수, 배우, 성우, 래퍼가 돼야 돼요. 노래도 갑자기 불렀다가 또 성우처럼 목소리도 바꿔야 돼요. 나쁜 왕비는 거울아 거울아 mirror mirror on the wall 이러다가 또 백설공주는 oh no 했다가 정말 목소리도 바꾸고 또 랩도 하고 챈트도 하고 그런 걸 같이 하지 않고 밋밋하게 읽어줄 거면 절대로 저는 엄마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EBS에 나오는 스토리 리딩 선생님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같이 따라하는 게 낫지 나는 밋밋하게 하면서 왜가 왜 이렇게 영어책 읽기 싫어하죠 하는 분에겐 저 할 말 없습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에 책 속에 있는 표현을요. 평상시에 많이 엄마가 먼저 시범으로 외쳐주세요. 책 속에서 hurry up이 나왔다. 빨리 해. Hurry up! 엄마가 책 속에서 읽는 걸로 끝내면 아이는 절대 실생활에서 안 써요. 읽어주고 나서 갑자기 집에서 Hurry up! Hurry up! Hurry up! Hurry up! 하면 아 내가 읽었던 거 엄마가 여기서 또 써먹는 거.